리킵이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벌써 3회째예요. 벌써 3회예요. 네. 저희 첫 회 할 때까지만 해도 망할 줄 알았거든요. 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저희 3회까지 이렇게 잘 버텼습니다. 다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저희 홈 디저트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 리킵의 벨지안 와플 메이커로 홈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역시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끝까지 함께 부탁드리면서 저희 리킵의 벨지안 와플 메이커로 두 가지 홈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요새 홈 디저트죠, 막 홈 카페죠, 이런 거 막 추세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유행 따라가야죠. 그럼요. 뒤처질 수 없으니까. 네. 저희 똥손도 금손처럼 디저트 만들 수 있는 비법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요리 소개해야죠. 네, 오늘 어떤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오늘은 와플 인절미 토스트랑 캐러멜 와플 팝콘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만들기 전에 저희 가장 중요한 네, 주인공. 장비 네, 소개해야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와플의 리킵의 벨지안 와플 메이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벨지안 와플 메이커는요,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맞아요. 3cm 정도 되는 두께랑 굉장히 또 넓어요. 7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운 와플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안쪽에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와플 기계는 다 코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벨지안 와플 메이커는 논스틱 코팅이라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몰라요. 써봐야 네, 알아요. 보시면 몰라요. 거예요. 네, 써보셔야 알아요. 저희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많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정말 많이 해먹었어요. 엄청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도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눌러붙지가 않아요. 네,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정말. 눌러붙지 않는 와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세요. 온도 조절이 요것도 눌러붙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온도 조절 못하면 바로 눌러붙거든요. 그치만 요 온도 조절 기능, 브라우닝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더 맛있는 와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레디에 깜빡깜빡하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지은님께서 저기 1, 2, 3, 4 숫자는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요거 지금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면 레디 깜빡깜빡 합니다. 레디가 요거 꺼졌죠? 들어왔습니다. 요게 예열이 됐다, 안 됐다를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요렇게 확인하게 되면 얘가 예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레디가 딱 들어왔다. 아, 그럼 여기 요 온도에 먹고 싶은 거는 이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 네. 1이 제일 낮은 온도인 거죠? 그쵸. 요 1, 2, 3, 4의 기능이 1이 제일 낮은 기능이에요. 보시면 1에서 굳게 되면 소프트 와플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바삭바삭해지는 네, 거예요. 네네. 4까지 올라가면 엑스트라 크리스피의 식감을 막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하고 싶으시면 한 3 정도 하면 굉장히 맛있는 고급스러운 와플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 요게 싹 돌아갑니다. 오. 이렇게 하면 보관이 네, 너무 슬림해졌어요. 슬림해요. 이게 정말. 보관이 쉽습니다. 활용이 책장에 넣어도 정말 보관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장에도 들어갈 것 같은 네네. 그런 슬림함. 까지 소개를 하면서 저희 이제 소개했으니까 바로 만들어야죠. 네,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저희? 저희 먹고 싶은 거 먼저 해야죠. 네, 그쵸. 저희 캐러멜 와플 팝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를 올려볼까요? 캐러멜 와플 팝콘이요. 저희 기존에 영화관에서 그 팝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 캐러멜 팝콘 먹잖아요. 그 캐러멜 옷을 이제 와플에 입혀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또 그것도 괜찮고 맥주 마실 때 아, 커피 그쵸. 마실 때 디저트로 이것도 진짜 짱이거든요. 한번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와플 반죽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와플 반죽을 시중에 판매하시는 거 하라는 대로 그냥 섞으면 돼요. 굉장히 네, 쉽습니다. 맞아요. 계란, 믹스. 우유, 와플 믹스
이렇게 넣어주셔서 섞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와플 반죽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럽 만들어줄 재료예요. 버터, 우유, 설탕 2분의 1 컵, 그리고 물 3분의 1 컵 준비해주시면 정말 간단하죠, 재료가. 네. 그러면 저희가 설탕 옷을 입혀야 되니까, 카라멜 옷을 입혀야 되니까 설탕으로 만드는 시럽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설탕으로 그 갈색 카라멜이 되는 건가요? 설탕으로 카라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설탕이랑 물을 섞어주시고 조금 갈색깔이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그게 바로 카라멜이 되거든요. 네.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2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물 넣어주시고 한번 저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가운데 부분, 가장자리 부분 잘 저어주시고요. 요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여기 엿이 돼버려요. 너무 딱딱해서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끓기 직전까지만 요렇게 살짝만 저어주시고 기다리시면 저절로 녹아요. 잘 섞입니다. 요거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저희 와플 한번 구워봐야죠. 네, 김두리님께서 달달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초딩인 맛인데 진짜 너무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도 좋은데 저는 어른인데도 좋아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자, 이거 계속 하면서 계속 먹어도 일주일 내내 먹었거든요. 계속 좋아요. 네, 권은경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2년째 사용 중인데 활용도가 정말 그쵸. 좋다고. 떡 구워도 최고예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진짜. 떡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떡 구워가지고 이거 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제 끓었네요. 보시면 이렇게 끓으면 이제 버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터 넣고 이거 너무 많이 저으면 안 되니까 한 번만 휘리릭 저어주시고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자, 사이에 저희는 와플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레디가 들어왔어요. 이제 구워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저희는 크리스피 와플 만들 거니까 엑스트라 크리스피 해서 한국자 두국자 부어주시고 닫아서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우유 넣어야죠. 버터 네. 이제 있으니까 우유 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캐러멜이 될까 싶은데 이게 조금 이제 노릇노릇하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캐러멜이 됩니다. 차면서 누룽지도 구워서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강소연님이 말씀하셨네요. 저거 누룽지 누워 카레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맞아요. 그때 해주셨던 거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진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갈색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레디가 안 들어왔어요. 레디가 안 들어온 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레디불이 딱 들어오면 다 익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네. 열면 되는 거예요. 레디불 들어오면. 근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님 술 되게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제 거네요. 와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네, 맞아요. 맞아요. 맥주랑 함께. 저 이거 빨리 먹고 싶어요. 레디 왜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불은 약한 불에 끓이는 거냐고 저희 김민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희 불은 지금 가장 센 불에 끓이고 있습니다. 약한 불에 오랫동안 졸여도 괜찮은데 이건 센 불에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타지 않을 정도로만 불 조절 잘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제일 센 불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와플에 김이 정말 모락모락 네. 나고 있어요. 김 냄새가 지금 솔솔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냄새까지 가야 되는데 냄새가 방송이 안 돼요. 이거 잡혔나요? 불 들어온 거?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만 더 있어볼까요? 네, 저는 바삭한 게 좋아요. 네, 바삭한 게 좋으니까 조금만 더 있어볼까요? 자, 레디. 냄새 너무 좋아요. 열어볼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께 장난 두께 아니다. 보셨어요? 두께? 정말 와,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해도 저 정도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싹 빠진 거? 너무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싹 뜯어졌습니다. 오, 너무 깔끔하죠? 이거 너무 이거 오늘 역대급인데요? 어떻게 이거 이제 소스 끓을 때까지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뜨거우니까 집게로 잡으셔가지고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네. 잘라주세요. 입이 크신 분들은 크게 자르셔도 되고 아이가 먹을 거다 하면 조금 작게 잘라주셔도 돼요. 쫄아가고 있어요. 쫄아가고 있는 중간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게 점점 졸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살짝 하얀빛에서 베이지색으로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뿌려주면 되고요. 지금 와플을 계속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혹시 바삭바삭한 소리? 아 이거 어떻게 들려드리죠? 이거 어떻게 들려드리죠? 들려드릴 수가? 네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네. 어떻게? 자 보이시나요? 들리세요? 여기 안쪽에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이면 굉장히 도톰해요. 도톰하고 겉은 굉장히 바삭합니다. 자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펼쳐주세요. 네. 이제 하나씩 시럽이 잘 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갈색빛이 났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더 끓이면 이제 너무 신기하네요. 홍민지님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맞아요. 어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럽은 너무 단 거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뿌려주시면 되고 단 거 좋아하신 분들은 왕창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시럽이 조금만 더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사람의 색깔이 돼가고 있어요. 심인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은행 나왔다가 이거 본다고 사무실 못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은행 아우, 저 은행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시럽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지훈님 왕창 뿌려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바라던 바죠? 네, 저희 엄청 좋아해요. 저희 이거 엄청 뿌려 먹을 거예요. 색깔이 정말 김민정님 말대로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색깔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더하게 되면 타거든요. 네. 요
정도에서 불을 딱 꺼주시고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럽을 끌어 모아서 우리 왕창 뿌려야 되니까 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조준 잘 못했어요. 자, 이렇게 자 시럽을 뿌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시럽. 네, 지금 화면에는 그렇게 갈색빛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 네, 요, 실제로 요, 보면은 완전 갈색 캐러멜 색깔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캐러멜이에요, 진짜. 아, 네. 자, 와플 믹스 말고 어떤 걸로 또 반죽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박보영님이 네. 질문해 주셨는데 와플 믹스 말고 보시면 저희 시중에 판매하는 핫케이크 믹스 핫케이크 가루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반죽 농도만 조금 맞춰주시면 되는데 핫케이크 가루 한 500g 정도에 물 한 200g 정도면 농도가 와플 믹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믹스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한 5분 정도 식혀주시면 되는데요. 5분 정도 식혀주시게 되면 이렇게 굳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여기 캐러멜 입힌 거 반짝반짝 보이시죠? 여기 캐러멜 더 잘 보이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민정님, 저희도 달달한 향기 배달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캐러멜 묻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러멜이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맛있겠죠? 네. 너무 맛있겠네요.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이거. 이 단 거 너무 좋아. 자, 요거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먹어야죠. 네. 먹는 건 또 예쁘게 저희, 먹어야죠. 저희 오늘 인스타 하나 업로드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인스타 업로드 해야 돼요. 자, 듬뿍듬뿍. 요거 캐러멜 요거 마른 거 하나 딱 네. 올려주시고. 이렇게 캐러멜 와플 팝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완성 됐으니까 먹어봐야죠. 먹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럼요. 자, 캐러멜 많이 묻은 거 하나 먹어볼까요? 이게 진짜 영화관에 그 캐러멜 팝콘처럼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이 이게 설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캐러멜 맛이에요. 권혁규님이 뒷정리 꿀팁 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뒷정리 꿀팁 따로 있을까요? 요게 뒷정리 꿀팁이죠. 저희는 양을 운 좋게도 잘 맞췄네요. 맞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양을 잘 맞춰서 요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 같으면 똥손이 했으면은 여기 다 양손을 못해서 흘렀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와플 양이 좀 많게 되면 흐르게 되거든요. 바로 이 드립 트레이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청결하게 조금만 네. 빼서 쏙 해서 네, 씻으시면 끝나요. 설거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논스틱 트레이이기 때문에 버터 같은 유지류를 첨가하지 않아도 싹싹 잘 떨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기름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결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이거. 그 다음 거 저희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저희 그 다음 요리는 와플 인절미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절미 토스트는 그거 맞죠? 그 설. 네. 설. 네, 집에서도 만들어서 네. 드실 수 있어요. 네,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와플 인절미 토스트 재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나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럼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청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논스틱 트레이 키친타올로 한번 솔솔솔솔솔솔 닦아주시게 되면 그렇게 그냥 청소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간편해요. 네, 너무 간편하고요. 요거 띄어서
설거지 해주시면 되고 뭐 겉에 먼지 한번 닦아주시면 네. 되고 그렇게 하면 공간을 할 때는 180도 돌려서 네. 이제 쏙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자요.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재료 소개하다 말았죠. 저희 재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꿀! 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달달한 거 필요하잖아요. 달아야지. 꿀 준비해주시고 요 견과류, 인절미, 미숫가루. 콩가루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미숫가루 준비해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그럼요. 이거. 어느 집 냉동실 보면 네. 항상 있는 네. 이거. 이거 여기 냉동실에 있던 거. 저희 카츠 곤란이었던 네. 빵 먹다 남은 빵을 이제 황골탈태 한번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이 아몬드랑 호두 견과류는 뭔가요? 아, 이 견과류 저희. 요렇게 만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인절미 토스트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 좀 특별한 거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조금 더 고소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요새 한중견과? 이런 거 네네. 나오잖아요. 한 팩에 딱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견과. 그거 네. 한 팩 딱 뜯어가지고 블렌더에 갈아주셔서 뿌려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네, 되게 색다르겠어요. 네, 요거 한번 갈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랑 함께 하나요? 저희 항상 함께 했던 그 친구죠. 네, 그 친구입니다. 니코스는 BS7.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BS7의 파워. 저희 네,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합니다. BS7을 열어주시고, 요 견과류를 구워주세요. 요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요? 이게 노이즈 커버예요. 노이즈 커버요? 네. 초고속 블렌더는 원래 소음이 일반 믹서기에 비해서 크잖아요. 근데 저희 블렌더는 저소음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더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시끄러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이즈 커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더 퍼왔을 때는 조금 더 네, 그럼요.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럼 돌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커버 노이즈 커버를 닫고 노이즈 커버 어떤가요? 저희 지금 아직 리키비숍에도 출시를 안 한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신 거예요. 소개해드리는 네. 그 노이즈 커버. 확실히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맞아요. 블렌더를 갈았잖아요.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네, 요 노이즈 커버 있으면 굉장히 밤에 갈아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살면 윗집 아랫집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편하겠네. 정말 편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견과류를 갈아봤습니다. 숟가락으로 좀 해볼게요. 견과류 얼마나 잘 갈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거의 미숫가루랑 다름없죠? 이 정도면? 맞아요. 너무 곱게 잘 갈렸어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견과류가 유지가 조금 많아가지고 기름 성분이 많아서 뭉치긴 하는데 이게 절대 안 갈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보시면은 다 갈렸는데 네. 이게 기름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는 네, 거예요. 뭉쳐 있어요. 살짝.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기름기가 조금 있어줘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견과류가. 자. 네, 김민정님 뭘 아시네요. 딱 봐도 엄청 곱게 잘 갈렸어요. 잘 하시네요. 네. 여기 와 있는 분 아닌가요? 자, 이렇게 곱게 갈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네. 굽기만 하면 되거든요. 차치 곤란 식빵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빵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세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저희 주인공이죠. 요 인절미. 신상숙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얼음 갈아도 되나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신다. 저희 1회 때 얼음 미친 듯이 갈았잖아요. 하루 종일 얼음만 갈았잖아요. 네. 저희 칵테일 만들 때 얼음. 그런 것처럼 얼음 갈아주셔도 당연히 됩니다. 네, 돼요. 자, 이렇게 인절미 3개 넣어주시고. 덮을까요? 덮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났어요. 그치요?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가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보시면 저희는 2단계로 지금 2단계로 예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2단계에서 굽고 있고요.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4단계까지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 인절미에 쭉 늘어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늘어나야 맛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네, 신상수님은 건조기 저희 사용하고 계신가봐요. 아, 건조기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저희 건조기로도 간식 한번 만들었었죠. 맞아요. 그건 2회였죠? 그쵸? 2회에서는 건조기를 했었어요. 네. 잘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기분이 네. 좋네요. 네. 저희가 또 네. 뿌듯하네요. 자, 두꺼운 빵을 넣었는데도 잘 닫아지네요. 신기방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 지그시 눌러주시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잘 닫아집니다. 그럼요. 워낙 내구성도 좋은 제품이라서 네. 3cm 절대. 정도의 두꺼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닫아집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녹았어요, 안에. 여기가. 벌써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거예요.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단계를 높이시거나 조금 더 오래 구워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금 말랑말랑한 식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뜨겁네요. 네, 생크림 올려서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죠. 생크림. 너무 맛있죠.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집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모양도 기존의 인절미보다 너무 인절미 토스트보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네모난 모양들? 네. 너무 예쁜데 한번 잘라봐야죠. 네. 네. 안을 한번 봐야죠. 네. 오, 보이시나요? 인절미? 인절미? 보이세요? 요 인절미 인절미 안 보이는 거. 인절미는 또 요렇게 늘려야 그럼요. 늘려야 제맛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요 늘린 인절미. 자, 인절미 여기. 한번 더 해 볼까요? 박부용님께서도 댓글 남기셨어요. 채소랑 넣고 토스트도 만들어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토스트 저희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 안이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재료를 네. 많이 넣고 덮으셔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토스트 만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 두 개는 먹고 두 개만 DP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자, 일단은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이거 저희 이거 해 먹어야죠. 너무 마음이 급했어. 만들어 놓은 거 시식할 때도 이거 한 번씩 뿌려서 시식해봐요. 우리 이렇게 뿌려주시고 꿀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저희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 자, 심인강님 드시고 싶으시죠? 못 드립니다. 저희 와플 메이커와 함께 해주세요. 리키비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요 견과류가 너무 고소해요. 네, 맞아요. 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이 꿀까지 더해져가지고 너무 달콤합니다. 김두리님 아이스크림 올려도 맛나겠다는 이라고. 이거 아이스크림 올리면 진짜 맛있어요. 난리 나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거 올려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올려주시고 이거 저희 인스타 올리려면 양 더 필요하잖아요. 한 번 더 만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안 된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요거 그러면 왕창 뿌려주시고 요거도 왕창 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인절미 토스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오, 비주얼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한 상차림 이렇게 하니까. 네. 진짜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집에서 정말 카페처럼 즐기실 수 있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우셨죠? 즐거웠습니다. 대답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즐거웠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총 네 분 당첨자 계시네요. 오. 첫 번째로 박부용님, 이지우님, 권혁규님, 이나강님.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네 분의 네. 시청자분들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핸드폰 번호랑 성함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리키비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너무 아쉬워요. 네. 그치만 저희 2주 뒤에 다시 네. 돌아온다는 거 유념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해야죠. 네.